양목축이 전통 생계수단이라면 어업은 폐로제도의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전체 수출 산업의 약 95%를 수산업이 차지한다. 항구에 가면 좌판에서 생선을 파는 어부를 쉽게 만날 수 있다. 헬로, nice to meet you. Oh, nice to meet you very much. Give the best regard to South Korea. Thank you. Yeah. That is cod fillet, skin and bone free. Mm-hmm. And that was fishing last night. Mm-hmm. And this morning I have filleted that, and now we have it on the market. That mm-hmm. is very, very fresh. I explained to the customer that that is lesser than 20 hours since the cod was swimming on the bottom. 대구와 가자미, 아귀 등 북대서양에서 잡아올린 신선한 생선들. 어부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늘어놨다. 어부가 나를 집으로 초대했다. 몰탄 씨는 집에서 직접 생선을 가공하고 있었다. 말로는 설명이 부족했던 걸까? 어부는 굳이 내게 어묵 제조 과정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했다. 먼저 전날 잡은 신선한 대구의 살코기만을 발라낸 후 아무런 조미료도 치지 않은 생선살을 그대로 갈아낸다. 이어서 양파와 소금, 후추를 섞어 한 주먹 크기로 뭉친다. 밀가루나 전분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동그란 반죽을 기름 위에 노릇노릇하게 튀겨내면 생선살 맛이 온전히 살아있는 어묵이 완성된다.